오늘의 요리 열무김치와 열무비빔국수를 다시 살펴볼까요? 열무김치는 먼저 열무는 먹기 좋게 썬 뒤 소금물에 넣고 버무려 30분 정도 절여주세요. 믹서에 큼직하게 썬 배, 북어다시마 밑국물, 큼직하게 썬 양파, 편썬 마늘, 생강, 큼직하게 썬 풋고추, 청양고추, 찬밥을 넣고 곱게 갈아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양념에 채 썬 양파, 길쭉하게 썬 쪽파, 채 썬 홍고추를 넣고 고루 버무린 뒤 소금을 섞어주세요. 여기에 절인 열무를 넣고 살살 버무려줍니다. 그런 다음 밀폐 용기에 넣어 상온에 하루 정도 숙성시켜주세요. 마지막으로 냉장 보관해주면 열무김치 완성! 열무 비빔국수는 우선 끓는 물에 소면을 넣고 찬물을 나눠 넣어가며 삶아줍니다. 고추장, 간사과, 식초, 물엿, 다진 대파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삶은 소면에 참기름을 넣어 버무린 뒤 양념을 넣어 고루 버무려줍니다. 여기에 열무김치, 얇게 썬 사과를 넣어 버무려주세요. 그릇에 먹기 좋게 담은 뒤 통깨를 뿌리고 열무김치 국물을 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삶은 달걀을 올려주면 열무 비빔국수 완성! 오늘의 요리, 열무김치와 열무 비빔국수로 가족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보세요. 자, 오늘 열무와 함께 해봤습니다. 먼저 그러면 열무김치를 제가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뚜껑 열 때부터 이특 씨가 침을 흘렸던 그 열무김치예요. 어떻게 먹어야 맛있나요, 열무김치는요? 그냥 정말 밥도 없이 그냥 한 입에 싹 넣어보세요. 매콤한 맛이 들죠. 새콤하고. 와. 맛있죠? 와. 이렇게 빨갛지 않아도 열무김치를 청양고추랑 와. 풋고추를 이용해서 하얗지만 매콤하고 칼칼하게 만들 수 있어요. 와. 진짜 맛있죠? 저는 전혀 고춧가루가 안 들어가 빨간 게 안 보여서 그쵸.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 했는데 걱정했죠. 야, 지금 입에 들어가는 순간 그 청양고추가 빵 퍼지면서 네, 맞아요. 와. 여름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담아서 드시면 정말 입맛이 떨어지지 않고 기운 낼 때도 참 좋아요. 맞습니다. 예. 아, 와,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죠? 예.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네. 열무 비빔국수는 또 네. 맛이 어떨지 네.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밑에 이제 국물을 살짝 구웠잖아요. 네. 그 국물이랑 같이 이렇게 버무려서 네. 같이 열무랑 딱 싸서 드시면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설탕 대신 배즙을 갈아 넣었고요. 열무 하나 척 얹어서 네. 사과랑 네 이렇게 해서 드시면 또 아주 맛있어요. 아, 열무의 안녕. 아, 그 아삭아삭 씹히는 그 열무 맛 되게 굉장히 좋죠. 맛이 어떠냐고 많은 분들께서 여쭤보신다면 맞아요. 그냥 열무 비빔국수인데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열무와의 그 만남 자체가 뭘로 표현해 드려야 되죠? 와, 환상궁합? 환상궁합인 것 같은데 네. 이거 그 방송 그 코멘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두 그릇 먹지요. 정말 두 그릇 뚝딱하게 만드는 열무 비빔국수인 것 같은데요. 야, 이 열무 하나로서 저는 행복을 찾았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도 맛있는 요리 감사드리고요. 네. 내일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럴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시청하신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에서 배운 요리를 직접 만들어서 최열비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푸짐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특이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향긋한 카레 향이 솔솔 바닥 카레조림과 바로 만들어 더욱 싱싱한 상추김치 절대 놓치지 마세요.